아니 오늘 반려동물 애견방 만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찾으러 왔거든요? 근데 아무도 안 보여요. 강아지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선생님도 안 보이고 아이들도 안 보이고. 피디님 혹시 아세요? 잘 모르겠는데. 아 이거 큰일 났네. 시간 다 됐는데. 아 교실 왔으니. 아 교실에서 먼저 수업 받고 나와서 뚝딱뚝 만들나 보다. 그럼 교실로 찾아가야죠.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아니 선생님. 아, 네, 아니 운동장에서 애견 방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밖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. 아 네. 운동장 아니고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아 교실에서 먼저 네. 수업을 듣는구나. 네네. 그럼 저도 오늘 같이 참여해도 되나요? 아 그러면 이제 막 수업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시겠어요? 네 좋아요 좋아요. 네. 갑시다. 기다리고 기다렸던 동물 방을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. 가보시죠. 오! 오, 이거는 또 뭐예요? 물이야. 물이 이렇게 크게 그렸어. 네. 와, 이게 물이랑요. 이게 밥이래요, 여러분. 귀엽죠? 있어요. 물고기 아니야. 아 진짜. 이것도 소개해줘요. 이건 또 뭐예요? 화장실. 화장실. 오, 이거는 간식을 줄 거야. 맛있는 간식. 개껌. 개껌, 개껌. 개껌. 근데 어떻게 생겼어? 강우랑 태기가 좋아하는 개껌. 물이라 써주고. 태기랑 무강이 방 만들었는데 좀 어때요? 재밌고 즐거웠어요. 진짜 이제 앞으로 동물하고 만들면은 같이 살면은 이런 방 만들어줄 거예요? 좋아요. 어떤 방 만들어줄 거예요? 동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방.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? 무강이랑 태기가 귀여웠고 말도 잘 들어서 귀여웠어요. 귀여웠어요. 그럼 앞으로 우리 동물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 어떤 방 만들어주고 싶어요? 예쁜 방. 예쁘고 건강, 아니, 행복한 방 만들어주고 싶어요. 아, 선생님, 아, 이렇게 노란 조끼 입고 아이들하고 하는 수업을 들어보니까요. 아니,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, 아, 저도 참 지중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 현대사회 사람들이 1인 가구도 증가했고 해서 외롭다 하면서 장난감처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 게 제일 필요하고 늦었지만 지금 동물 키우는 사람들, 동물을 키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앞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동물을 장난감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내가 너를 입양했으면 끝까지 보살펴주겠다 이런 마음, 그리고 내가 동물을 키우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감을 주지 않고 서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게끔 나도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동물을 위한 이 방도 아름답게 만들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말 이 강우와 페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럭부럭 커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다 같이 준비됐죠? 네. 자 알겠어요. 자 반려동물은 내 동생!